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주역 영상을 한번 좀 촬영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칠판에 총 8장의 괴를 주역 타로를 위해서 지금 붙여놨어요. 지금 이제 총 8장이에요. 8장인데 보시면은 6회로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보실 거고, 또 이제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더 리바이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왼쪽부터 하늘로만 구성된 건이천괘고요. 이 괘가 건이천이고, 이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음이 하나 딱 생겼죠. 이것은 이제 천풍고라고 하는 괘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괘상 같은 경우는 위에는 하늘이 그대로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막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천산돈이라고 하는 괘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번에는 음이 서서히 올라와서 아래에 있는 소성계가 모두 음이 된 부분인데요. 지천대에 딱 반대예요. 이건 이제 천지부라고 해서 이게 하늘과 땅이 소통이 안 되는 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소성과의 규칙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에 있던 음이 이제 또 사요로까지 올라옵니다. 이 괘의 이름은 위에 것은 풍이 되고요. 네, 아래 것은 지. 그래서 풍지관이라고 하는 괘가 돼요. 뭔가 살펴보고 있는 괘의 모습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효까지 음이 올라가요.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다섯 번째까지 음이 올라가서 그 4대 난괘가 있거든요, 주역에서. 그괘 중에 하나인 산지박이라고 하는 괘가 되겠습니다. 이 괘가 나오면 저는 좀 우울해져요. 잘안 풀린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이 하나고 나머지 모두 음이죠. 한 명의 남자와 다섯 명의 여자가 이렇게 상대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이제 결과물 자체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상요까지 갔다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또 양의 기운이 내려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규칙이 변화가 없고요. 이것이 이제 화지진이라고 해서 이제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해가 새로 뜬 거예요. 해가 새로 이제 떠서 화지진 괘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로카드에서도 화지진은 일출의 모습. 이렇게 보여지죠. 네, 화면 조정 조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위에 소성계가 화였는데 화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괘가 지금 보시게 되면 하늘로 변했죠. 이제 화천대요라고 하는 괘를 제가 지금 붙였는데 이 여덟 가지 괘가 사실은 이제 6효에서는 한 세트로 궁에 속하는 괴예요. 건궁은 하늘천을 뜻하는 괴고요. 이제 오행으로는 금을 의미하는 한 세트거든요. 하늘건이 뭐냐면 저희 태극기 아시죠? 태극기에 보면 건궁감리라고 되는데 건이 이거예요. 이게 하늘건이거든요. 건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한자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잘 쓰진 않아요. 이걸 이제 하늘건이라고 읽거든요. 건궁이라고 읽어요. 건궁. 궁은 이렇게 써요. 건궁. 각 괘의 뜻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건궁이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궁에 이렇게 여덟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괘가 바로 건이천이에요. 위, 아래가 모두 하늘로 되어 있고, 하늘이라는 것은 전부 6개가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6마리 용으로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주역 책을 보게 되면은 64가지의 쾌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고니지하고 한 세트지만 땅을 뜻하는 이것은 이제 맨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6개가 모두 양이면 양의 기운이 얼마나 세겠어요. 가장 강하죠. 그리고 어떤 실속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 그것도 건이천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으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결실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팀을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권위천이에요. 명예라던가 널리 날릴 수 있는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도 권위천에 해당이 돼요. 그럼 그 다음 오게 된 천풍구라는 것은 이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지금 바람이 부는 부분인데, 천풍구라는 괴의 뜻은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만난 부분이 아니고, 천풍구의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 계집여자가 오고요. 이렇게 계집여자가 붙어요, 구에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이거 이제 구라고 읽어요. 잘 보이시나요? 내가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천풍구의 구는요, 계획하고 만났으면 천풍구가 아니에요. 갑자기 만난 거예요. 갑자기 만난 거예요, 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비를 못 한다는 거죠. 대비를 못 하고 갑자기 만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늘을 남자라고 본다면 이 밑에 보시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남자, 여섯 번째 맨 밑에, 이거 이제 초요인데 위치가 여자 한 명과 남자 다섯 명이 만난 것하고도 같은 뜻이 될 수가 있고, 밑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쾌가 자체가. 밑에서부터 음이 지금 하나 딱 시작이 됐으니까 점수로 따지면 80점?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오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험 생활에만 내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소한 일에 한눈을 팔아서 성적을 망칠 수도 있는 것도 바로 천풍구의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섯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판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어쨌든, 내가 계획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뜻밖의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천풍구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괴 같은 경우는요, 이건 이제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인데, 돈이에요, 돈. 위에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쌓이는, 어긋날 간을 뜻하는 건데, 이제 산은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마운틴, 외산하고 똑같아요. 숨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산은. 또 어떤 에베레스트 같이 큰 산을 올라갈 때 저희가 베이스캠프처럼 중간에 이렇게 쉬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긋날 간을 뜻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음이죠. 나머지만 양이에요. 하나밖에 없던 애가 한명더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 세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이 아직까지 이두 명에 비해서는 세력이 크지만, 두 명은 아,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천산도는 내가 좀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다리고 참으면 좋은 날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역 타로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장소에 은둔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까 뜻을 말씀드렸던 천지 비. 지천태의 반대말인데, 반대괴인데, 천지 비의 이비 글자는요, 한자로 쓰게 되면 안일부자 있잖아요. 이 밑에 입구자가 들어있어요. 천지 비. 위의 것이 하늘이고 아래 것이 땅이면 좋은 뜻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이름이냐면, 좀 갑갑한 거예요. 막히는 거. 하늘은 하늘대로 올라가고요, 땅은 땅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서로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서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예요. 글자 조금 잘려서 안 보이시죠? 조금 뒤로 당길게요. 대화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웨이. 이 부자를 생각하시면 이 괴가 그다지 좋은 뜻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풍지관이에요. 지금 타로 카드 보시면 밝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밑에 것이 이제 지, 땅지를 뜻하고요. 땅곤인데 땅지라고 이제 바뀌죠. 그리고 위에 것은 아래만 뚫려 있으니까 이건 바람을 뜻해요. 땅 위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풍지관의 관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이 타로 카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내가 다 잘했는데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겪을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괴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했고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별로 좋지 않은 뜻인 산지박인데요. 위에만 양이고 모두 와르르르 무너지는 음이 있어요. 근데 산은 막히지만 기다리면 참 좋겠지만 이 땅은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도 있고 산지박의 박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내가 뺏어간다 혹은 이제 뭔가 엉망이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떤 근거리 미래에 대해서 내가 쾌를 뽑았는데 이 산지박이라면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위험한 일이 다가올 수 있고 내가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법적인 문제도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라, 어쨌든, 음이 이렇게 많은 산지박은 그다지 좋은 개는 못 됩니다.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괴인데, 건공에서 화지진. 화지진은 지금 일출이 뜨는 그림으로 타로 카드가 지금 그려져 있죠. 화지진의 진은 앞으로 쭉 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땅이고, 위에 것은 이제 불화를 뜻하는 떠날리 한자가 변한 건데 소성계가 화지진 태양이 이제 뜨는 거예요 뜻 의미대로 요행을 일으키지 말고 해가 뜨듯이 순리대로 기다리고 순리대로 따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이 건궁의 라스트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와 있어요. 화는 여기 화지진하고 똑같이 화가 그대로 왔고요. 천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지금 아래에 있죠. 하늘 위에 태양이 뜬 거예요. 이 화를 태양으로 보시면 돼요. 화천대유의 대유는요. 큰 대자에 뭔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유. 이게 대유예요. 그러니까 크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무엇을 가질까요?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은 우주를 뜻하고, 이 세상을 뜻하거든요. 이 세상을 다 가진다. 내가 바라는 우주 만물을 다 가진다.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덟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는 이제 태괴라고 있거든요. 태공? 태공? 그 연못 호수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그 태궁에 또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짧은 영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주역에 좀 관심이 높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궁별로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너무 사주만 또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 또 주역에 또 흥미 계신 분들 주가주가 카페로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주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괴를 아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